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는데, 오늘은 F11 4K 프로 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저 매빅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매빅 미니부터 시작해서 매빅 미니 2, 매빅 에어, 매빅 에어 2까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요새 매빅 레이싱 드론이 새로 출시 예정 중이에요. 지금 막 이제 그 런칭 영상도 스파이 영상 올라온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우리 저 입문하시는 분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입문용 기체가 필요해요. 자, 입문용 기체 중에 3대장이 있는데, 3대장 중에 하나가 바로 요 F11 4K입니다. 4K. 자, 금방 공수되어 왔고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볼건 없는 것 같아요. 자, F11 4K 나와 있고, 조종기랑, 본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매빅 같은 경우에는 매빅 3가 작년부터 나온다는데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믿을 게못 되고. 일단, 매빅, 지금 현재, 레이싱 드론에 상당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막. 근데, 자, 우리는,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입문용. 자, 그리고 3월 달부터는 상당히 강화됩니다. 드론이 아무나 못 날립니다. 4정도 인터넷 교육을 받고 시험도 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빅이래 드론 1종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자, SIR RC 기종입니다. 자, 일단 케이스가 요래되어 있네요. 네, 들수 있고, 보자. 벨트는 따로 없습니다. 벨트는 필요하면은 뭐 벨트 없이도 뭐 가능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워요. 아쉽고 지금 보면은 케이스가 배낭이 약간 지금 이래 약간 삐뚤어요. 지금 자 일단은 큰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위에 자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지만 윗주머니에 프롭도 있고 고 요거는 공구랑 요거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얘는 설명서. 자,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다 영어로 되어 있네.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국산 한글 설명서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얘는 F11 4K 프로 자 패스하시고 자 프로 여유 있게 두 벌을 제가 다시 구입을 했거든요. 얘는 파손이 안 돼도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조인트 구간이나 기타 프롭에 여기서 날카롭게 여기 따르면은 바람에 상당히 안 좋답니다. 일정 시간 지나면 바꿔야겠고요. 제 얘는 기본으로 오는 프롭에 아마 공구일 겁니다. 프롭하고 USB 케이블, USB 케이블 프롭하고 이 프롭을 교환할 수 있는 렌치랑 나사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따라오는 프롭입니다. 한 벌을 하고 추가로 두 벌을 더 시켰습니다. 비행하다가 어디 부딪히거나 하면은 굳이 쓰려고 안 하고 교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새로 아예 여유 있게 시켰거든요. 자, 이제 본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체 케이스는 참잘돼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는 돼 있겠죠? 자, 일단 먼저 배터리 배터리, 조종기. 자, 그리고 본체. 목질합니다. 일단 본체가 목질이에요. 자, 이래 놓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자, 접이식으로 되어 있고, 드론이. 제가 매빅 에어를 못 봐서, 날리는 것만 보고 제가 학원에서만 했지만, 뭐 직접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짐벌이 되어 있고, 자,
밑에 발 펴고, 네, 밑에 발 펴고, 자, 위에 발 펴고, 어? 아, 이거를, 위에 발부터 펴야 되네요. 자, 위에 발 펴고, 밑에 발 펴고, 자, 다시 이것도, 왜냐 하면은, 여기, 여기 걸리기 때문에, 자, 요렇게 펴면 되겠습니다. 자, 작진 않아요. 작진 않습니다. 작진 않고, 자, 그 다음에, 자, 조종기는, 자, 이렇게 갖고 핸드폰을, 자, 거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스틱 있고, 요거는 이렇게 펴면은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느낌은, 일단 스틱 느낌은 한번 보시면은, 아, 플라스틱인가? 알루미늄인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아, 느낌이 좋아요. 상당합니다. 안쪽은. 자, 안테나. 자, 열어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배터리는 좌우를 열어 잡으면 됩니다. 뭐 충전하는 데는 여기 미니 오피, 아, 있고요. 자, 요렇게, 자, 넣으면 됩니다. 자, 아까 그 일부, 아, 브러쉬 모드는, 보통은 브러쉬리스 모드예요. 브러쉬리스 모터. 자, 프롭을 폈을 때 총 길이를 한번 재볼까요? 자, 가로 43, 세로 39, 대각 길이는 약 51, 예, 51.5 정도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요 접이식 드론은 프롭을 굳이 이래 일자를 안 펴줘도 자동으로 브러시리스 모드가 돌아가면서 자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 저 앱을 깔아놓은 상태고요. 자 일단은 전원을 켜줍니다. 자, 띄우고 자 모터에 켜면은 요래 지금 백색하고 옆에 지금 빨간색이 들어왔다가 다시 빨간색이 켜져요.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조종기에 전원을 켜면은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 깜빡깜빡 하죠. 아, 요전에 와이파이부터 잡아야겠네요. 자, 와이파이부터 한번 잡아봅니다. 와이파이부터 잡아야겠죠. 자 여기 F 프로 여기 6244 여기 있습니다. 얘를 연결하고요. 자 시그널 떴고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걸 아직 안 뺏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지금 연결된 상태에도 얘는 절대 카바를 먼저 벗기면 안 되겠습니다. 벗기면 안 되고 이렇게 지키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면은 자 화면이 무척 깨끗하게 나오죠. 지금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자 깨끗하게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잡아야 돼요. 캘리브레이션을. 자, 캘리브레이션을 잡는데, 캘리브레이션은 스틱을 1시, 11시로, 자, 이렇게 밀면은, 캘리브레이션을, 자, 보시면은, 자, 반대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요 설명 상태에서. 자,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수직으로, 카메라가 밑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이 도는 사람 있는데, 사람 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기체만, 이렇게 돌면 됩니다. 자, 다 됐습니다. 자,
내려놓고요. 자, 이러면은 됐습니다. 자, 모든 게 끝났고요. 자, 다음에는 11시, 1시 방향으로 밀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미 다 잡혀 있거든요. GPS 시그널은 지금 여기 아니라서 연결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 GPS가 뜨긴 뜹니다. 뜨긴 뜨고 자, 녹화 버튼, 기타 버튼이 있는데요. 자, 요거 한번 알아보시면은 자, 스틱은 상승 하강 좌우 자, 요거는 전후 좌우입니다. 전후 좌우고 자, 요거는 속도를 기체 속도를 빨리 하고 요거는 스톱입니다. 긴급할 때 쓰면은 프롭이 정지를 하기 때문에 바로 낙하가 돼 추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 전원 버튼 요 버튼은 리턴 투 홈. 자, 여기는 사진 요거는 카메라 자, 요거는 짐벌 각도 요거는 줌 줌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예, 요거는 안테나 자,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자, 연결이 이제 다 된 상태고요. 자, 이렇게 연결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자, 되고 그 외에 지금 기체에서 보면은 자, 센서 기압과 등이 있고요. 자, 요거는 짐벌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짐벌이 센서가 좋아갖고 이게 상당히 잘 영상이 좋다 해요. 지금 보호핀을 안 뗐는데도 상당하거든요. 지금 상당합니다. 지금 자, 확대가 화면이 지금 움직이죠. 자, 요거는 지금 요거는 지금 움직이질 않으니까 안 되는구나. 자, 지금 이것도 해봤고요. 자, 영상이 지금 저장이 됩니다. 영상이. 자, 영상 끄고요. 자, 사진. 사진 캡처가 됐습니다. 자, 영상은. GPS 시그널이 없어 안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살펴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드론에 한번 이륙을 한번 하고 실제적으로 날려보겠습니다. 제가 저 바깥에 지금 비행 허가를 안 받아가 못하고요. 요 거실에서 날리거나 아니면은 제가 요 GPS가 잡히는 발코니에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조종 면허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저도 공부도 했고 뭐 연습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비행하면서 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